선생님 꽉 잡아. 내 아이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슴 벅차게 차오르는 풍경 앞에서 아빠들은 간직해온 속마음을 서툴게 표현해보기도 하고 언젠가 소중한 추억이 될 새로운 이야기들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선, 서준이의 입장! 쌍둥이들의 첫 번째 생일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엄마의 등장으로 더욱 단단해진 슈퍼맨 가족들의 48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23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어, 걸어, 걸어, 걸어. 그걸 걸을 거야? 아니 왜 짜증내지 말고 걸어 해서 이제 돌인데 걸어야지. 서 있어봐. 응? 한번 서 있어봐. 그렇지. 해야 돼. 너 이제 서야 돼. 내 친구는 다 섰어. 아빠 논다. 하나, 둘. 논다, 논다, 논다. 하, 하. 아니 3초만. 이서준 연습해. 공 많아 그만 보고. 아빠랑 걷는 것도 연습하고. 응. 안 할 거 좋아. 서라. 그래, 걸어. 너 서봐. 서. 서. 아, 진짜. 이서준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야, 이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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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야야 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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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거기 동생이 따라 들어가잖아. 엄마 엄마가 엄마만 보고 있는 거야? 어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엄마. 엄마 해봐. 엄마 우리 숨어있자. 숨어있자. 우리도 현상이 형네처럼 한번 숨어있자. 어디 숨어있을까? 들어오세요. 문 열어줘야 돼? 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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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자. 숨어있었는데. 숨어있어, 웃어, 웃어. 여보, 여보. 어? 나 어때? 당신 무슨 여배우야, 왜 그래? 아, 큰일 났네. 당신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연예인병 아니야, 제주도 오니까. 애기들이 모자쓴 엄마 좋아해. 모자를 되게 좋아해, 이봐. 되게 관심 있잖아. 당신한테 관심 있는 거지. 모자에 관심 있지, 저는. 응? 오빠, 돌잔치 한다고? 간단하게. 재밌겠다. 응, 간단하게. 오빠, 돌상에 뭐 올라가는지 알아요? 뭐, 실이랑 뭐. 그런 거 어떻게 준비하지? 시장에 사면 어? 되지, 뭐. 오메기 떡이랑 이런 거 사러 가자. 그러면 과일이나 조금? 하여튼 뭐. 내가 돌복도 가져왔어, 애기들. 아, 그래? 어. 미리 맞춰줬던 거. 그래, 그래. 저 찾았네, 고원코. 응. 근데.
해줘. 다 잘 거야 지금 아직. 오빠 어디 가라 얘기해. 얘기는 안 해. 아니야 상황 있어 봐봐. 내가 원래 호텔에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야? 뭐 하는 건데? 응? 아빠 뭐 하자? 날씨 되게 제주도 되게 좋다. 여보 잠깐 애 좀 봐. 아 오빠 뭐 하게요? 여보 뭐 앞에 뭐 신문한 거 없었어 이런 거? 아빠 어디 가요? 아빠. 아빠 뉴욕 가요. 아빠 뉴욕 가신대. 야 여기 좋다 여기가. 뷰가 좋네. 어 날씨 괜찮은데? 할아버지 같아, 할아버지 같아. 오빠 뉴욕도 안 갔고 요양원의 할아버지 같아. 야! 그렇지. 제주도는 아빠랑 사랑이랑 여기가 우리 고향이야, 고향. 제주도가. 고향. 그러니까 이따가 둘이서 찾아갈래? 어. 알았어. 제주도에서 태어나시고 그 집에를 집에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사랑이랑 이렇게 기회가 와서 거기 갔다가 진짜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확인해본 것도 있고 거기서 진짜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좀 보여주는 것도 사랑이한테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살면서도 한시도 잊지 않았던 그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고향 제주도. 성우 씨는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이도 뿌리를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먹고 싶어요? 진짜? 진짜! 아하. 그래. 먹고 싶어요? 응. 먹고 싶은 사람? 세 마리가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아빠고는 엄마고는 날씬해. 애기고는 너무 귀여워. 우스 우스 잘한다. 예. 할머니. 할머니? 응. 할머니 전화할까? 어 그래? 그러면 세노. 알았어. 오, 딱. 여보세요. 어? 아, 할머니. 할머니. 오, 갑자기. 갑자기 노래 부른다, 할머니가. 더워 가지고 눈이 땅 찢질라니까. 에어컨을, 에어컨을. 할머니 말만 다 감사. 한 번도 안 쓰고 마저 사고 있네. 이뼈진다. 아, 할아버지가 이뼈진다. 비켜줘, 비켜줘. 사슴! 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아이, 사랑아. 어?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 있어? 네. 예, 지금
그 제주도 거기 우리 고향 찾으러 왔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주소가 잘 몰라서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는 몰라서 좀 전화 드렸어요. 제주도에 제주시. 네. 제주시, 예. 단돌이. 단돌이, 예, 거기까지는 알아요, 저도. 1톤. 아, 1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모르면 전화 드릴게요. 네, 알았어. 네, 안녕. 와. 안녕. 예. 안녕. 야, 근데 기대가 된다, 이제. 우리 고향 찾으러 가는 너랑 같이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 아빠는 너무 좋다. 고양이? 응? 고양이? 고양이는 여기는 없고. 고양이?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찾으러 가야 돼. 고양이? 안 고아이야. 안 무서워. 제주도 지리에 서툰 성훈 씨는 먼저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그 종이 잡아, 종이 잡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좀 그 주소를 잡고 있는데 222번지 여기 혹시나. 아, 주소 찾으세요? 예, 주소 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번지는 없어진 번지인 것 같아요. 이쪽 근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을 외국어학습센터를 찾아가시면 그 앞쪽에 이렇게 네. 큰 길가를 거기가 길로 바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네. 잠깐만. 72번지. 여기 근처는 근처인데 한번 물어보자. 예, 아이 죄송합니다. 좀 말씀 물어볼게요. 여기 주소가 그러니까 컴퓨터 동네 있어서 이 동네는 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 그냥 텔레비만 봤더니만은 아우 여기 너무 이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찾아야 되겠네. 아, 말씀 물어볼게요. 예, 예. 예, 여기 272번지가 어딘지 혹시나. 아, 여기 어째요? 동로로 도로를 해가지고 바뀌었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아, 예, 그렇습니까?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야, 사랑이네. 아, 죽어. 이제 어? 어? 여기 근처는 근처 같은데 이 한번 여기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게 번지가 맞는지. 안녕하세요. 좀 말씀 물어볼게요. 272번지가 여기 혹시 여기예요? 여기는 예, 지금 이제 옛날 주소고 지금 신주소는 예, 달라마시. 달라마시? 예. 마시가 있다고요? 예. 지금은 305-8번지거든 맛이. 예? 주소를 예. 잘못 갖고 오신 거 닮은 맛이. 닮았다고? 그러면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예. 신주소로 밖에 예. 드릴게 맛이. 아 예. 밖에 나가시면. 아 네. 어? 이제 그 아. 도로로. 아, 여기 주차장이랑 다요. 아, 그렇구나. 직원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가시죠. 어, 이제 여기구나. 주차장이랑 이게 도로. 야, 근데 사라, 이게 우리 고향이야. 우리 고향, 여기서 시작한 거야. 알았어? 여기가 시작해서 여기서 추가, 여기 번호가 여기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시작한 거야. 야, 근데 너무 좀 마음이 아프네. 여기
여기 주차는 주차장이 우리 고향이라고 하는 거 조금 조금 마음이 아프네. 여보세요. 지금 다 왔고 그거 사진 찍었거든요. 예, 그 사진 한번 보낼게요. 우리 사랑이랑 둘이서 예, 주차장에 있는 사진 보낼게요. 주차장 됐어요? 예, 완전 주차장 돼 있어가지고 도로랑 예. 네. 그러니까요. 집에가 있으면 좋긴 좋은데 지금 주차장이라고 거기 돼 있고. 또 아, 솔직히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좀 슬펐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서서 있는 그 자세가 저한테는 좀 마음이 좀 따뜻하고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한 거구나. 또 특히 사랑이가 이렇게 와서 그런 추억이 만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치? 좋았대요. 지금 이제 시호가 이제 공항에 온다고 해가지고 공항에 맞으러 가요. 그러면 그 시호가 지난 그 아름다운 그 제주도의 지역을 위해서 네. 첫째 그 해수욕장 유치권 구경하러 가면은 예.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찾아보고 갔다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네, 바이바이 와. 그래, 이제 엄마 보러 가자. 고양이는 이제 갔다 왔잖아 지금. 할아버지한테 사진 보내자. 한편 엄마가 오는 것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준준 형제에게 보고 싶은 엄마가 찾아옵니다. 나 왔어. 나 왔어. 재밌었어? 장준석, 장준석, 여기 어디야? 여기 숙소인데. 여기 숙소인데. 뭐하고 있어? 준석 보려고 왔지. 벌써 마지막 날이야. 아니 내일. 내일이 마지막 날이야. 엄마도 오늘 준서랑 같이 잘라고 왔지. 응? 준서랑 같이 잘라고 왔지. 사람이 그곳은 야, 출발한다, 출발, 출발, 출발. 내가 생각한 거랑 맞구나. 저거 뭐니? 저 해녀 아니야, 해녀? 해녀다. 해녀 맞지? 준서야, 저기 봐. 해녀다. 해녀, 해녀. 문어인 거 같았어. 문어. 뭐래? 문어 같대, 문어. 인어. 어? 인어. 아, 인어. 인어 아, 인어 같아. 저기도 있고. 되게 많다. 다 왔다, 이제. 도착이다. 여기가 우주야? 여기가 우주야. 절벽도 멋지다. 아, 여기도 왔었다. 그래? 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 그때 보트 타고 배 타고 막 이렇게 돌았었나?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물 위에 소가 낮잠을 즐기듯 평화로워 보이는 신비의 섬.
푸른빛 감도는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절경. 그리고 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바다. 그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마음의 쉼까지 허락하는 우도. 과연 아빠는 준준 형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우도를 찾은 걸까요? 우도는 저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친구 같은 섬이죠. 15년 정도 전에 그때부터 알게 된 그 마을 청년들이 있어요. 그 삼촌들의 아이들하고 또 형제처럼 남매처럼 이렇게 같이 그런 관계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불을 날리자. 불 피우고 있어. 아빠가 가서 물고기 잡아올게. 뭐 잡아올까? 붕어. 붕어? 바다에는 붕어가 없는데? 상어. 붕어? 상어. 기다려, 아빠가 나는 잡아올게. 광어. 갔다 갔다 와. 윙키도 가볼게요. 불 피우고 있어야 돼? 어. 아 근데 어? 야. 아 근데 어? 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셨네. 야 너 뭐 친해요 준세야. 안녕하세요. 어 인사해야지 삼촌한테. 잠시 안 오고 있어. 어 아빠 아 삼촌만 아니었어. 아빠 막 물고기 잡아왔을 텐데. 아 빨리 가야 되겠다 삼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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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언제 왔을 까? 어 좀 전에. 좀 전에. 어. 아까 삼촌 씨 얘기했는데. 알았어. 버스를 끌고 올 줄은 몰랐다. 지금 이 버스 당신이 운행을 하는 거야? 내가 운행하지 그러면. 손님 태우러 가는 길에 살아요? 형을 만났잖아. 아, 여기만 네. 살아요? 어 삼촌 여긴 사는데 이거 삼촌이 버스 운전하시는 거야. 얼마 만에 제주도 온 거야? 글쎄 그것도 기억도 안 나. 네. 오랜만에 왔으니까 우리 삼촌도 한번 얼굴 보고 그렇지. 가서 뭐 말도 한번 타보고 그러자요. 삼촌이 우도 최고의 경험 상품이야. 자 이제 준우야 준수야 말 타러 가자. 예! 어이 뭐야. 말. 아니 그대로예요. 아 진짜 그대로인데? 준우야 너 여기 생각 안 나? 어. 어릴 때 와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가 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이 자주 데리고 와야 돼, 제주도를. 바빴어. 바빠도 데리고 와서 놀아야 애들이 기억이 새록새록 하지. 알았어, 알았어. 저기 말, 말 탄다, 말. 어, 진짜? 어, 진짜? 말이다. 준사랑 가서 말 한번 타고 놀자. 멋진 절경 속에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우도봉. 겁쟁이 준준 형제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삼촌! 기억하겠어 우리 삼촌? 그럼! 응, 지난번에도 어, 여기서 한번 탔지. 어. 삼촌 현동이 왔어. 현동이 아, 왔어.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냈어요? 야 사나이답게 말 위해서. 야, 예. 네. 아, 잘 지냈어. 카우보이 같다 장화신 분이 같다. 얼굴 똑같네. 엄청 따뜻하지? 네, 끝나고요. 오, 작은 애 이거 먹다. 쟤는 진짜 어저께는 바닷코끼리 먹이 줬다니까 어제는. 아, 나 무서워 아빠. 우리 옆에 이거 탈 거는 아빠 같이 탈래요? 타고 다음에 또 엄마랑. 아 이거 제가 타고. 이리 하면 달리는 거고 와우 하면 멈추는 거잖아요. 오 공부하고 왔어? 아니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준서야 잘 갔다 와. 자기가 흔들면서 잘 타네. 가자. 준서야 박자 한번 박자 한번. 아유, 난 겁만 하고 있어요. 내가 못하겠어. 잘 타네.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늠름한 준서, 보이세요? 세상에, 정말 우리 준서 맞나요? 강아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모형 공룡을 보고 울음을 터뜨린 겁쟁이 준서는 어디 간 거죠? 어렸을 때 한번 그 거미 있어. 어, 그렇지. 가자.
잘 타는데. 야, 준서도 저렇게 타는데. 아, 야, 준서. 너가 뭘 못하고 와보다. 준서가 더 말을 잘 타네. 으쌰! 준서가 말은 잘 탄다. 준우야, 아빠랑 동생 내려오면 이제 엄마랑 준우랑 이제 한 말랑. 네. 우리 겁쟁이 둘이 타야 되겠다. 겁쟁이 둘이. 우와, 최고야, 준서. 우와, 멋있어, 멋있어. 우리 준서 왜 이렇게 말을 잘 타? 재밌었어? 이야, 대단하다, 준서. 준이야. 아. 그래, 엄마하고 준우도 한번 타봐. 겁쟁이 둘이 남아가지고. 뭐가 더 순한 거야? 엄마, 내가 더 작은 거 살래. 아니야, 보니까 이게 더 큰 거야. 그냥 저것만 꽉 잡고 있으면 돼. 준우가 더 타고 싶다. 준우는 또 타고 싶어. 무서워. 나 무서워. 맞죠? 출발할게요. 네. 형아랑 엄마랑 타는 거 봐. 엄마 무서워. 어, 재밌다. 가자. 준우야. 그 소리 좀 그만해. 형아 얼굴 봐, 형아. 형아 표정 봐. 형아 봐봐, 형아. 형아 얼굴 봐, 형아. 형아 표정 봐. 형아 봐봐, 형아. 우와, 준우야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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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하나 뒀어? 눈물 나. 얼굴이 하얗게 지네. 오는데 표정이. 저는 눈을 감고 타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뭔지 몰랐어요. 개가 더 싫어하는 말이 더 싫어. 둘 다 싫어. 나는 지금도 힘들네요. 나 한 번 더 타고 올게. 뭘 어딜 타러 가? 주사 또 탄대. 또 탄대? 얼른 막 달려 어, 올라가는 거 봐. 그래, 한 번 더 타 그러면 삼촌이랑.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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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준서가 목소리가 되는 거 같은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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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제주도에서 키워야겠다. 말 배우고. 준우가 징크스가 뭐냐면 이 여자친구들이 있을 때 확실히 뭐가 잘 되는 애들 그런 타입이거든요. 사랑에도 없고 하루도 없고 뭐가 잘 안 됐는데 그때는 주위에 보는 여자가 없어요. 준서는 너무 멋있게 뭐가 잘 됐는데 없어. 보는 여자애가 없어. 아빠한테는 칭찬 완전 받았는데 여자애들은 보는 애들이 없어. 요. 재밌었어? 이번에도? 응. 야, 두 번째는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응. 아빠 나 승마해도 되겠어? 그러고 말이야. 누나가 승마하라고 했지. 이제 아빠 말 타러 다닐 때 주소도 같이 다녀야 되겠다, 야. 야, 성품이 바뀌겠는데? 그러게. 승마 선수 되는 거 아니야? 하루 말 나온다. 같이 눈 사람 만들래. 누구야? 같이 눈 사람 만들래. 제발 좀 나와봐. 이제 하루가 누구냐고 한번 물어봐봐. 같이 있는 사람 만들래. 하루야,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짜잔, 따라다. 하루야, 엄마 왔다. 엄마
땡큐 감사. 아이고 땡큐 감사. 아이고 진짜 정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건 나폴레옹이 세계 다 지배할 때 못지않게 잠을 못 자면서 음악으로 얼마나 지배를 해버리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슈퍼맨 촬영이 잡혔다고 하니까 아싸 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되고. 희정이네 돌잔치는 어디서 해? 몰라. 언제? 엄마.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 어. 그럼 저녁 때까지는 뭐해 오빠? 우리 놀아야지 우리. 예! 자기가 이제 왔으니까 집에 갈 거야? 아니 자기가 왔으니까 이제 나는 내 본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나는 내 본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저번에 나 수족관 갔는데 돌고 엄청 빨리 갔어요. 제가 방금 물속에 빠졌어요. 하루가 물속에 빠졌어. 돌고래 엄청 빨리 가서? 네. 돌고래가 하루 태워줬어? 네. 진짜? 네. 근데 멋진 가오리 쇼 봤어요. 가오리 쇼. 가오리? 응. 가오리 맞아, 어떻게 가오리 생겼어? 눈이 뽀잉 뽀잉 생겼네. 눈이 뽀잉 뽀잉 생겼어? 개구리 가오리인가 봐. 눈 튀어나왔대. 나도 보고 싶은데 하루랑 아빠랑은 다 봤네. 그럼 나 오늘 뭐 하지? 엄마 내일 데리고 갈게. 진짜? 하루야, 엄마 오니까 너무 좋지. 엄마 역시 제주도는 엄마와 함께지. 자기가 왔는데 이제 나 할 거 없는데 어떡하지? 오빠랑 나랑 하루랑 같이 있으면 나는 하루 케어 담당, 오빠도 하루 놀이 담당이잖아. 하루 하면 되지. 밥 먹고 똥 싸고 옷 챙기고 이런 건 내가 싸고 옷 챙기고 이런 건 내가 다 하고 오빠 노는 거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어려운 건 자기가 다 하고 쉬운 것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애랑 놀아주는 게 제일 어려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 가는 건 이제 나도 다 한다. 하루야, 엄마가 하루 이렇게 씻겨주고 그럴 때 하루가 더 깨끗해? 아니면 아빠가 하루 씻겨줄 때 더 깨끗해? 그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줄 나도 그거 알면서 물어본 거야. 이걸 왜 자폭해? 오빠 나 오는 길에 이거 휘지영 돌잔치가 오는데 선물? 어 선물 사야 되잖아. 내가 돌잔치를 겪어본 바 받아서 손 떨리고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싶은 건 확실히 돌반지더라고. 그래? 돌반지를 사왔어 그래서? 응. 사왔어? 근데 쌍둥이랑 두 개 사왔어? 응. 출혈이 컸어. 진짜금? 응? 그럼 같이 사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순금? 아니 순금이 지금 10바퀴 사줘 놀반지를.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좀 이렇게 섞여 있지 않아? 아니 99.8% 얼마 넣었어? 물론 가격이 중요하지 않지. 사랑하는 형한테 하는 선물인데. 그럼 사랑하는 형인데 내 자식들 같은 조카들인데. 근데 얼마 왔어? 현석아, 현석아 제주도 온 김에 행사 하나만 하고 가자. 전화 돌려라 야. 어? 안 그래도 투카도 여기 와 있다 지금 여행. 어? 미스라가 오면 되니까 저 행사 하나만 잡아라. 와 하루 이거 타고 싶다. 하루야 엄마 렛츠 고! 치치 토토떼 마음이 답답해. 이게 추워서 그래. 이게 있어 추우니까. 빰바밤 아빠도 춥잖아. 그래. 누가 운전하는 거예요? 기차는 기관사 아저씨가 운전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이제 출발한다. 출발한다. 하루 추추 해야지 이거. 하루 이거 추추 해야지. 추추. 아 간다리야. 하루 기차 타니까 좋지. 시집 뽀뽀하니까. 내일도 타니까. 그럼 또 이렇게 멀리 와요?
이거 실컷하자. 그래. 아, 되겠다. 아니, 아니네. 이거 뭐야? 어? 아, 폰이다. 어, 조그만 말이다. 아니야. 아니다. 쇼다리 폰이. 아니, 지금 폰이 제일 빨리 떠. 눈맞다면 뭐예요? 도착했습니다. 왜요, 엄마? 어, 여기는 뭘 보면 되는지 한번 나가 살펴볼까? 여기세요. 우와. 여기 물고기도 있어? 진짜 바다까지 다 보인다. 엄마, 여기 고래랑 돌고래도 있어? 돌고래는 없어. 오, 하래, 오리, 오리, 오리. 청둥오리인가? 뭐, 오리다. 오리다. 오리, 오리, 오리. 오리야, 안녕. 일로 오겠다. 아, 근데 오리야. 왜 왔어? 왜 왔어? 가짜 오리인가? 진짜 오리가 움직이잖아. 누가 조종하고 있겠냐, 저거를. 수리수리 마술이 오리. 저기도 있다. 어디? 오, 저기도 있다. 아, 진짜 옛날에는 사람들 집 앞에 이런 게 있었겠지? 그 오래간만에 산책을 하면서 뭔가 아, 진짜 연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기 와서 많이 가까워졌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정말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에 좀 오래 있다 갔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아, 굉장히 안식처 같은 곳이죠. 자기랑 나랑 연애할 때 이런 산책 한 적 있나? 펜션 같은 데 몇 번 갔었잖아. 근데 산책은 안 했지? 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오빠가 나도... 그걸 많이 못 누리고 살았지. 아유, 불쌍하다. 원래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근데 마음 심란할 때마다 제주도 와갖고 바닷가 한번 보고 어 마음 좀 털어내고 그러려고 왔는데 와이프라고 아. 있는 게 모래사장 한번 밟아주지도 않고 거기 내려가려면 계단 많이 내려가야 된다고 싫다 그러고. 아유 나 진짜. 아유, 안 됐다 오빠도. 모래 나왔다고. 아 모래? 어디에? 아 거기 모래 들어갔다고? 그랬구나. 여기 앉아 엄마 다리에. 앉아. 맞아. 너, 너 일어나면 안 되지, 갑자기. 아니, 어떡해. 아니, 여기 붙여. 아빠, 엄마. 네? 아빠, 여기 붙여. 하루야, 하루야. 하루야. 아야. 하루야. 가만히 있어. 자. 아, 엄마, 엄마. 자, 자, 자.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뭘 또 미안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안아줘. 엄마 안아줘. 왜 엄마한테 미안한데 엄마한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빠가 안아줄까? 아유, 아빠 바지를 물었잖아. 아빠 뭐라고? 바지를 맞았잖아. 바지, 아니 아빠 괜찮아. 아니 엄마 털었어. 엄마 우산 묻었어. 아이고, 그래서 바, 아빠가 안아주는 거야. 엄마 눈물 좀 닦아주세요. 네. 아, 나 이 신발 하나 털어줬는데 진짜 나빠졌어. 우리 이제 기사 타고 다시 갈까? 아무튼 오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니 갑자기 날 떠날 것처럼 얘기했잖아. 아니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너와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자꾸만. 어, 진짜 오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힘내고. 아니 이화가? 자기 이화가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오빠 쟤도 깜짝 놀랐잖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진짜 나 진짜 무슨 와 늑대가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아 나는 아무것도 안 놀랐고 뭐 오빠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우리 딸 도망갔어요. 뭐 저기 앞에 계시고. 오빠 같이 가. 왜 이렇게 빨리 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하루가 없어지잖아. 아니 쟤 지금 보여. 엄마가 애가 지금 숲속에 혼자서 저러고 있는데. 야, 기사. 보여, 잘 보여. 뛰어가고 있어. 나!
하루야! 같이 좀 가! 같이 가! 하루야! 같이 좀 가! 같이 가! 하루야! 멀쳐! 고마워! 아, 도망가! 하루야! 하루야, 도망가지 마! 기다려! 아, 오빠. 왠지 느낌이. 쟤 지금 주인공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지 혼자 나오게. 야, 너. 우리 셋이 나오는 거 싫어서 지금 도망간 것 같은데? 오빠. 맛있어. 쟤 뭐고? 아니지. 아니야. 빨리 들어와. 문 잠가버리게. 빨리. 괴물이야, 괴물. 야, 온다, 온다, 온다. 야, 하루,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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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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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와, 오빠 나와, 나와. 얘기하자. 온다, 안 온다. 온다. 잠깐만 기다려. 마마 온다, 마마 온다. 온다. 아니네, 마마 아니네. 아, 못 받아. 어, 기다려.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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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코난 나이트 다행이다. 마마! 저 마마요? 에? 마마요? 낫고. 세상에. 눈이 코난 나이트 가. 아니, 전화는 좀. 저 더 눈에 띄네. 혼자 오키나와 니니테르네. 소야, 네. なんか沖縄に似てる。 昔の方の家に行ったら 沖縄とよく似た石でこうやって積み上げて台風が来るからさ。今日何すんの？今日とりあえずなんか最終島来たから、その最終島で有名な。うん。ご飯？そうそうそう、ご飯。腹減ってる？うん、まあまあ。잠시 후。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산해진미의 향연. 제주도가 아낌없이 선사한 입안의 행복. 그렇다면 아낌없이 먹어주는 센스를 발휘. 옳지. 맛있어요. 와, 처음 먹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 제주도 맛의 세계. 여러분, 같이 군침 흘릴 준비 되셨나요? 金属高校。ご飯屋？何屋？ 먼저 성훈 씨가 먼 길을 온 아내에게 먹이고 싶은 음식은 두툼한 고기살을 구워 특제 소스에 찍어 먹는 제주도 삼겹살. 美味しそう。美味しそうだね。このなんだっけこれ。このなんだっけアワビ？アワビ。見て見て。動く動く。 暑いんだ。 かわいそうに。 よし、 じゃあ食べようか。 いただきます。 わ。 うまい。 おいしい、これ。 あ、 うま。 うん。 お魚食べたくなるね。 え？ OK。 あ、 うまい。 食べ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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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西岡五十やん。西岡五十。おいしい。すごいおいしい。うん。うん。すごいおいしい。次巻き巻きしようかな。うわ、これ。 どれにしようかな。うん。おいしい。わあ。ニンニク超おいしい。あ、そう。
ご飯って言ってくれるの？あ、言ったらくれ、もらえるよ。もらうご飯。うん、韓国って本当にご飯美味しいね。 美味しい。すごい美味しい。見て。サクって。私今まで食べたアワビの中で一番美味しい。食べやすいからか。アワビがこんなに美味しいと思ったの初めてかも。美味しい。なんか海の味がするね。あ、確かに。美味しい。 なかった。うん、なかった。うん、美味しかった。あの、こんなに大きい、分厚くて、だけどしっかり焼けてて、もう甘かったから。 びっくりした。美味しかった。でもなかなかあんなに分厚いので焼いたりするのって日本ではないので最高楽しかったし美味しかったです。もういいで。アワビが美味しかったわ。ウリンナーちょうどいいかい。え、カムサミダ。2個来たで、あんた。なんか韓国の食べ方で麺と 肉を一緒に食べるんで、本場はね。うん、これで、これで一回食べてみて、これで。はい。それで食べたら。うん、おいしい。肉？うん、お肉と一緒に食べたら超美味しかった。感動。 マシっすよ。ねえ、二人でご飯食べるの超久々だよ。ね。うん？本当にないよ。本当にすれ違いだもんね、私たち。全然こんな時間なかったね。まあね。ほんまやね。なんか、やばい。うん？ちゃんちゃん。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여기서 최고 유명한 게 땅콩 아이스크림이야, 땅콩 아이스크림. 태진아, 호철이는 뭐 일 안 하냐, 얘? 이게 일이야. 아까 아침에 만나서 안 간다. 끝나고 갈 때 돈 받을 거야.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어우, 맛있겠다.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위에 고소한 땅콩 가루가 듬뿍 뿌려져 있는 땅콩 아이스크림. 아빠, 엄마가 자신 있게 추천한 5도의 별미. 과연 준준 형제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많이 컸지? 준수야, 맛있냐? 네. 여기 삼촌들이 지금 준우가 서원이 서준이 말할 때 그때 삼촌들이 니네 막 봐주고 그랬어. 응? 그럼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데 삼촌들이랑. 삼촌들이야 니네 되게 재밌게 놀았어. 근데 형이 여기 처음 내려올 때가 몇 년 되지 그러면? 내가 여기 온 지 10년 됐으니까. 근 10년 됐다, 형도.
그렇지. 밤새도록 동네 잔치하는데 거의 윷놀이판에 껴가지고 윷놀이판도 어, 같이 먹고. 그때는 형은 제주 도민이었지. 그렇지. 우도 주민, 우도 주민. 건강하지 말아줍니다. 아, 이거 다 먹고 하나 더 먹으면 돼요? 아니, 다 먹고 하나? 다 먹고 해야지. 다 먹고 해야지. 저 빨간 거 보이죠? 현성이 형, 어. 저 오른쪽 거 저 바닷가에 봐봐. 주황색으로 동글동글 떠 있는 거 보이지? 어. 해녀들 지금 물질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2시간 전에 우리 애들한테 그거 똑같이 설명해 줬는데. 아, 형이 뭘 한다고? 네가 10년 동안 나한테 그 얘기 했잖아. 아이고. 10년 동안 놀 때마다. 아, 그 저쪽에서 봐봐. 오른쪽에 두 번째가 우리 이모야. 아, 그래. 어. 왼쪽에. 그렇지, 아, 왼쪽에 두 번째. 어떻게 알아 그걸? 야, 어떻게 10년 동안 위치가 똑같으지? 이런. 항상 두 번째거든. 그래, 항상 바로 옆에 친구들이. 와, 예쁘다. 형, 다 왔어. 아, 여기 서빈 백사장.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자, 여기 그 법진영네 식당 왔거든. 오케이, 오케이. 밥 먹고 가자, 형. 아, 먹어야지. 친구네 집에 가야 돼. 어, 여기 아빠 친구네 집이라니까? 법진아! 귀여워! 법진아! 귀여워! 야, 날 썼나? 그거 없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왔어? 야, 우야! 어떻게 왔어? 애들이고, 와이프하고. 안녕하세요. 밖에 오랜만에 봤으니까. 제가 중서 임신했을 때, 임신 초기에 막 입덧 되게 심할 때 여기 왔는데, 가봐가지고 네. 방어 어. 먹고 그래 맞아 어. 뭐든지 먹는 거가 해결은 되는 거야. 준서는 여기 우도에서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 준서 좋겠지. 준서라고 왜? 가고, 야 여기 삼촌인데 왜? 우도에 사는데 돈이 필요 없어. 그럼 수도 공짜, 식사도 공짜. 맨날 생각해봐. 말 타고 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어? 뭐가 신나겠어. 아까 그거 어디 보여드려? 어디 보여드려? 야, 맛있겠다. 현성 씨 가족의 봄철 입맛을 깨워줄 국수게이 블랙라벨 회국수. 아, 맛있겠다. 전문 메뉴 수준이네. 이야. 오! 우와, 이게 이거, 뭐냐고요? 우와. 그리고 우도 아빠 다들 온몸으로 느끼게 해줄 해물탕. 해물대장 준우가 완전히 흥분하겠는데요? 완전히 전복이 살아있어! 우와, 전복이 살아있어?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움직여. 우와. 이야. 주선 전복이 움직여. 너도 볼래? 오. 움직여요. 네. 이것도 먹고 해도 먹어. 해도 줄 거야. 야, 진짜 맛있어. 해물탕 한번 먹어. 해물탕 먹어. 먹어도 되는 건가? 진짜 신기하다. 나 바지락 조금. 바지락보다 더 맛있어. 오늘 법진이 살쪄니 이걸 사주신대. 이야. 박수! 박수! 최고의 삼촌들은 우도 삼촌들이야. 야, 이런 거는 있잖아. 다 아빠들이야. 네? 어? 아빠가 좋은 친구를 줬으니까 얻어먹는 거 아니야. 누나 바로 오네. 누나 돌아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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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태로 넣는 거예요? 누나가 어떻게 했어 준서야? 삼촌. 손을 꽉 잡았어. 꽉 잡았어? 민호가? 아, 불쌍해, 민호. 민호 불쌍해?
아빠도 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맛있게 먹을 거잖아. 그럼. 맛있긴 한데 참 이게 난처해. 와, 되게 딱딱하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된다. 아빠들끼리 모여가지고 불쌍한 거 없구나. 괜찮아. 그래도 엄마는 널 먹이고 싶어. 먹어. 그럼 먹어. 아이. 아이. 엄마 말이 곧 법이야. 우리 집에서 하는 거지. 그래, 엄마 말 맞다, 먹어. 우리 촬영으로 바로 나갈게. 맛있게. 그럼 바로 나갈게. 촬영. 야, 스프라이트 진짜 잘 먹는다. 우리도 처음 왔을 때 이 아우가 완전 형인 줄 알았어. 그래서 형 대우를 했다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근데 어느 날인가 동생인 거야. 보면 상승 같아서. 아니에요. 법칙이 만나고 말리는 데까지 한참 걸었어. 형도 몇 년 걸렸어? 말로 쉽지 않은데. 야, 근데 이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박준이 형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와. 네. 그래, 야, 진짜 잘 먹었다. 하나, 둘, 셋. 보자. 한 통. 한 통 안 하려. 진짜 일어나러 가야 돼. 아싸. 나는 이제 진짜 일어나러 가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등 봐봐. 좋지. 좋네. 걷기도 좋지만 자전거가 최고야. 자전거. 여기서 또 자전거 타고. 나는 일하러 가야 돼. 알았어. 형수도. 아, 네. 자전거 타고 너 일하는 집 보러 갈 거야. 알았어. 딱 보이지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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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야, 안녕.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정말 부모가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게 더 이제 아이들한테 정말 상교육이 되지 않을까. 준우나 준서가 자라면서 그런 아빠의 모습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어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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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쏙 뻗어. 뿌연 먼지 사이로 잘 잡아. 낮은 바람을 따라 시간을 타고 달리는 등 5월의 푸른 자전거. 엄마, 엄마 하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좋다, 야. 바닷가에서 자전거를. 저도 자전거를 배운 생애 최초로 뒤에 누군가를 태운 건데 그게 이제 준서였거든요. 근데 한번 넷이 이렇게 자전거로 하이킹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바람이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얘기하자. 온다 안 온다. 온다. 어떻게 해? 눈물을 갖고 내기를 하냐? 아직 많이 올 때잖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야. 아, 죽었어. 하루에 아빠 무슨 연락 그래? 아빠 이러고 그래.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오빠야. 미안해. 미안해. 아. 듣고 싶나? 여보. 어? 밖에 추웠어? 미안해. 아니, 추운 게 아니라. 그리고 솔직히 내가 자기 살짝 밀었어. 나 밀어서 나 벽에 스크래치 나서 까져서 죽을 뻔했어. 자기 자. 어, 뭐야, 침 흘려. 어, 뭐야, 침 흘려. 아, 나 마음 아파. 하지 마. 엄마. 야, 니네 아빠 침 흘려. 어떡해. 엄마.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잘 살자. 이거 맛있겠다. 유모차.
이거 먹을까? 율무차 이거 맛있어. 되게 맛있어. 우리 애기도 이거 먹어볼래요? 차가운 물이에요, 그건. 율무차요? 하루가 해주세요. 차가운 물. 더워. 그럼 여기 돈은 어디다 내고 가는 거야? 그럼 여기 돈은 어디다 내고 가는 거야? 아, 이거 돈 내는 거야? 여기 써있잖아. 2,000원. 앉아서 먹으세요. 이거 매운 거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빠 돈 있어? 나? 나 돈 없는데 어떡하냐? 엄마! 엄마 이거 다 먹으면 또 줄래? 아, 얘 돈 있어. 너 돈 있지? 어. 아, 그래. 너 왜 있어, 너? 쟤 있어, 쟤 있어. 너 있어. 너 있어, 나 알아. 그거 안에 있어, 그거. 그거 뭐냐? 야, 좀 써라. 동전지갑. 근데 동전지갑 지금 여기 없어. 있어! 만 원 있어, 거기 안에. 2만 원 있어, 2만 원. 이거 끄덕 열어봐. 고마워, 하루 잘 마실게. 하루 멋있어. 고마워, 하루 꼭꼭. 아, 나 돈 있는 언니 너무 멋있더라. 아이, 진짜. 그래, 돈 여기다 내고 거스름돈 거슬러야 되는데 이거 거스름돈 어떻게 거슬러? 그냥 거스름돈, 아, 이거 만 원짜리밖에 없어? 하루야! 그냥, 하루야. 그냥 만 원을 내자. 이거 어차피 재단에 기부되는데. 잠깐만, 지금 율무차 2,000원에 커피 한 두 잔이니까 4,000원에 오케이. 다 내고. 다 내고 이걸 다 끓이자. 이 하루 좋은 일 했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에 왔을 때 약간 만나는 사람들 시선도 두렵고 좀 적대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마음에 피해 다니고 싶고 마주치기 싫고. 근데 이번에 와서는 그냥 어떤 말 한마디든 아니면 어떤 시선 한 번이든지 간에 그냥 다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아이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맙고 되게 마음이 무겁지 않은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쓰고 싶은 거 써봐. 여기 뭐라고 쓸까? 어? 나를 사랑해. 그래? 아빠 참 감동적이지, 하루야. 얘들아, 붙여놓을게, 하루야. 아빠가 하루한테 하고 싶은 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그때쯤 되면 하루가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보고 볼 거야. 그리고 저거 아빠가 써준 거다 하고 우리 아빠만한 남자친구 없겠다 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혼자서 집에 가. 효인이 형한테 신곡 나왔는데 들어볼래? 모니터링 하는 거 같지 않아? 아니지. 이러고 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이메일 보낼 것 같아. 테디 형한테. 여기서 스네어를 클랩으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뭐 이런 거. 오빠 은근히 여기서 테디 형한테 지적한다. 오빠 은근히 여기서 테디 형한테 지적한다. 내가 무슨 테디 형한테 지적을 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열심히 음악을 하면 언젠가 하루가 초등학생이 되면 중학생이 되고 만약에 내 노래를 딱 보면 그럼 힙합을 브람스처럼 해봐. 차이콥스키나. 아니 근데 얘 기분이 어떨까? 짱이지. 생각해봐. 우리 아빠가 개똥벌레를 만들었는데 지금 모닥불 피워놓고 친구들이 다 박수치면서 개똥벌레를 불러. 눈물 나지. 눈물 나지. 그지? 오빠는 그러니까 쇠똥벌레 이런 걸 써. 쇠똥벌레?
자기도 이번에 저작권 되잖아. 자기 바비 형 거 가사 쓴 거. 그거 하루한테 넘겨, 저작권. 나 그거 하루. 우리 하루가 커서도 계속 용돈을 받을 수 있게. 아, 오빠 뭐 몰라서 그러는데. 자식한테 이렇게 다 주면 안 돼. 하루야, 엄마가 밥 먹을 때 맛있는데 몇 군데 엄선해 왔대. 소스에 찍어 드시면 돼요. 와, 오빠 대박. 잘 먹겠습니다. 엄마, 저건 뭐예요? 저 콩나물 옆에 있는 사람. 그거 거북이예요? 아미치카우. 아이고,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와, 완전 맛있다. 완전 맛있어? 제 친구야. 와, 엄청... 닭이 맛이 이럴 수가 있구나. 엄청 부드러워. 진짜 맛이? 아, 진짜 맛있다. 우리 다른 가족들한테도 여기 추천해줘야겠다. 맛있어, 안 맛있어? 엄마! 우와! 우와, 그건 뭐예요? 아, 이게 메인 아니었어요? 지금 먹고 있는 게? 백숙 먹어보자. 이런 거 식으면 맛이 없어. 또 먹어볼래. 백숙 먹어볼래? 국수도 해줄게, 하루야. 이건 맛이 어때? 와, 이거 삶아줬나봐. 와, 진짜 맛있다. 특히나 외지에 가면 그 지역 특색의 맛있는 걸 먹어야 돼. 맞아, 맞아. 그래야 진짜 여행을 갔다 온 기분이야. 하루야. 아빠가 엄마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부터 고기 아예 안 먹어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고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봐서 내가 아 사실 저 채식주의 이제 야채만 먹으려고 그래요?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엄마가 고기를 시켰어. 또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갈래요?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기 먹어야겠다 하고 그다음부터 고기 쭉 먹고 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마는? 나도 다 맛있어. 하루는 엄마가 해준 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엄마가 해준 게. 야, 배아가 난 보람이 있다. 여기 사장님 안 계시지? 진짜 배아를 난 보람이 하루야, 아빠가 해준 밥이 맛있어. 여기가 맛있어. 아빠 해준 밥. 진짜? 아, 진짜 딸밖에 없다. 아, 진짜 너 같은 딸만 나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99명 더 낳고 싶어. 99명 더 낳고 싶어. 내가 낳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핫도그. 당신 하나만 딱 먹어. 감사합니다. 이모, 오뎅 하나 얼마예요? 200원이에요. 이거 하나 먹고. 네. 감사합니다. 어, 가자. 응. 안녕. 안녕하세요. 뒤에서 맨날 보는다. 아, 슈퍼맨이 돌아왔어? 처음에는 시장에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뭐가 오메기떡이야? 응어. 아, 이게 오메기떡이에요? 이게 왔네. 언제 애기예요? 언제 들이? 오늘. 아, 오늘 밤에. 아, 밤에. 네. 얼마예요, 이모 이거? 내가 선물로 줘야 돼. 아니야. 3,000원 써 있네. 하나 더. 애기 돌이라 돈 줘야 돼. 아니야. 아니 축하해. 아니야. 그런 거 안 돼요. 가자. 그런 거 안 돼요. 이모 많이 파세요. 네. 어르신들이 서원이 서준이를 약간 자기 아이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오늘 완전히 몸으로 느꼈죠.
저는 아직 국민이란 타이틀이 없지만 서원이 서준이는 국민 쌍둥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빙떡이에요? 이게 빙떡이에요? 이게 빙떡. 이건 뭐예요? 보리빵. 아, 얼마에 하나요? 16,000원. 아, 갖고 와, 갖고 와.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보리. 먹여도 돼? 여기 먹여도 되죠? 보리 괜찮은 거. 수고하세요, 이모님. 네. 아이고 이쁘다. 잘 먹는데? 응. 성이 되게 잘 먹는데? 아빠보다도 알지 잘하네. 공주가 왔어요. 아들이요? 아들만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너네 완전 횡재했다, 횡재. 그치? 여행 덕에. 집에서 먹지도 못하던 맛있는 거 먹는 게. 아, 왜, 왜, 왜? 이거 달래. 되게 좋아. 오빠한테 백설기 주문하자, 백설기. 아니, 서준이하고? 서준이야. 누가 서준이야? 여기야? 내가 서준이에요, 그래. 네가 서준이가. 아이고, 잘생겼다잉. 미신다고 하지 마시. 백설기. 백설기 아빠. 네네. 오메기 떡 부족아. 네네, 먹었어요. 어떻게 만들어보나? 네, 한번 만들어보세요. 맛있어? 와이프 입에 딱 넣어줘보세요. 사랑하는 알겠습니다. 만큼.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네.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자, 아, 해보세요. 사랑을 얼만큼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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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오빠, 오빠, 오빠. 사랑하는 만큼.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메기떡. 오메기떡 너무 좋아해요. 계속 오메기떡 오메기떡 하더라고. 우와. 우와. 도리과? 네, 도리예요. 벌써 기어다닐 관계만은. 사장님 생겼어요. 다 알아듣겠다. 이모 사투리 나와, 진짜. 수고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쪽, 이쪽. 네. 짠짠. 서원아, 너는 거의 사람 똥이야. 응? 이서준, 서준아, 서준아, 이 봐봐, 서준아. 그. 여보 머리 좀 묶어. 귀엽지.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이뻐. 하원이도 머리 묶어달라 그러자. 오늘은 그래도 돌잔치니까 돌사진을 직접 사진이랑 찍어보자. 네. 서준아, 서준아 머리 그 머리의 의미는 뭐냐면 한 살이라는 거야. 어? 오케이? 봐봐. 하원이는 너무 넓은데 이마가? 이선, 이선, 아 이뻐 이뻐 이뻐. 이선 하나, 둘, 셋. 웃어봐. 네. 웃어야지, 웃어야지. 응! 응, 응, 응. 웃었어? 하하하, 서준아. 아이, 귀여워. 서준이 너무 귀여워. 아, 이게 사이. 아유. 서준 진짜 예쁘다. 서준아. 근데 너무 예쁘지, 잔머리가. 네네네네네네. 아, 이뻐. 까꾸! 이 표정 봐. 까꾸! 이거 봐, 이거 봐. 서준아. 이성. 서준이만 찍어 있다. 이사, 이사준. 서준이 하루 같지 않아? 약간. 어? 누나. 어디 갔어?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고. 에이, 누가 거기 들어가네. 응? 무서운 데 들어갔죠. 뭐, 그냥 내비둬. 우는 거 찍자. 우는 거 찍자. 네, 우는 못생긴 얼굴. 못난 얼굴 찍는다 그러면. 너와 함께 걸을 때 이선. 서준아. 우주는 나를 안아줄까. 마주 보고 있으면 눈동자 속에 날
가자. 寒いね. 어, 海風가 あるから 춥다, 사람 춥다, 춥다. 어, 그래, ほら. 潜水艦やで潜水艦なんか 乗ったことないねんな. 에. 자, 어? 뭐야? 에, 潜水艦じゃないじゃん. 潜水艦じゃない. 아, 사람 출발이에요. 출발. 삼도기도지야. 어디로 가느냐? すごいよ。
진짜요. 이유? 우와 미진이. 미소리. 미소리 미진 사랑. 했다. 조수. 미쳐 보라 미쳐요. 우와 눈이 그래. すごい. 오늘은 初めて 봤어. 몸을 돌았을 때. 이까닥에 이까닥에. 밀려 빨리 밀려. 밀려 밀려. 사람 쭉 가시. 쭉 가시. 친구한테 밀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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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감사합니다. 요 触り たくなっちゃうね, これ. 連続で撮ったの？何だっけ？すごいじゃん。あ、サラ、お魚さん。ほら、ほら、あそこ。本当だ。すごいね。これすごい。ちょっと魚多すぎない？ すごいね、これ。うじゃうじゃいるよ。うじゃうじゃ。ちょっとうじゃうじゃいるよ、ここ。あ、ちょっと大きいのあった。あ、大きいのほら。さあ、来たよ。こっち、こっち。魚よりも人の方が。あの、カメラ。カメラ。バイバーイ。バイバーイ。あの、あの。 すごいね。なんかこういう水槽の中にいるみたいだね。水槽のうちもどうかな。あ、なんかあれ、何あれ。何これ。I love you。 え、何これ。 これ何 I love you 誰からのメッセージ。これ3人いるけど、これ誰からのメッセージ。ママ。これ2人からじゃないの？2人から私にじゃないの？ママ。そう、孫ちゃんが作ったんじゃなくて、孫ちゃんが私にじゃなくて、孫ちゃんが作ってくれたのかと思ったよ今。そしたら孫ちゃんの顔の写真もあったから、誰から。<笑> こんなのでさ、I love youとか言われたら超嬉しかったな。孫ちゃんからのメッセージかと思った。誰からのメッセージかな。サラ。サラ？サラからのメッセージだったの？ありがとう、サランちゃん。また出てくるかな？出てくる？出てくる。嘘。 出てくるかな。じゃ待ってみよっか。期待しよっか。お兄さんたち、言うて持ってきてくれるかな。持ってきてくれ。持ってくるって言ってた。お、来た。だからこれ、誰からのメッセージ。誰からのメッセージ、これ。 オプションかな。これオプション、この船のオプション。 I love you やって誰からのメッセージかな。 I love you 書いてあったね、サランちゃん。じゃあ、次もまたお魚休んだ。上がるって。え、もうお魚バイバイだから、ちゃんと見て。お魚さんにバイバイして、サラン。お魚さんバイバイだよ、もう。ありがとうって。バイバイ、サラン、バイバイ、バイバイ。 おお、早い。おお、すごいな。見て見て、全体見てよ、全体。うわ、綺麗。うわ、見てたら。うわ、綺麗。おお、すごいね。
세수가 그게. 네, 기리 났다네. 사랑. すごいね。 花なんて出てきたの。花とポポ出てきたね。ママも出てきたね。びっくりしちゃったね。アリエルいた？アリエルいた？ね？アリエルいた？ね？嘘。 우리 진짜 고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제주도에 오는 자체가 그래도 진짜 좋아했고 사랑이랑 뭐 시호도 좋은 추억이 되면 좋겠어요. 예약해놨어. 해놨어?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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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네네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슈퍼맨 가족들과 함께 축하할 쌍둥이 돌잔치 준비를 선수하는 휘재 씨 부부. 시장에서 사온 음식이며 돌잡이 상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우리가 처음이네. 이야. 어, 나 이건 그건데. 뭐니? 정원 씨. 선수님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온대, 온대. 어머. 잘, 잘. 아이고. 잘. 에이. 귀여워. 아유, 귀엽지? 야, 얘가 준호한테 가네. 그래, 준호야, 애기 안 될 때 이렇게 밑에 잘 맞춰서. 아유, 제시 축하드려요. 고맙고요. 예쁜 사람네. 아직 멀었죠, 근데. 그렇지, 시작이지. 시작이 반이라고. 아이고야. 야, 생일 축하한다. 축하해. 아이고. 돌려. 돌려? 응, 원래는 돌 때 막 울지. 그럼, 애들은 엄청 피곤하고, 어른들, 어? 한참 뛰었다. 애들은 엄청 피곤하고, 어른들끼리 뭐 그냥 한 거지, 뭐. 아이, 졸려, 아이, 졸려. 우도라고 옆에 섬이 또 있어. 거기 있어. 오늘 밑에 뭐야? 배 밑에 가는 거 있잖아. 아, 잠수함. 아, 주수도 혹시 빛 아니죠? 어? 어? 이걸 왜? 아니 많이 움직이는데 이게. 돌은 그냥 서로 방에서 하자고 그랬어. 어? 애기를 그냥 눕혀놓고. 어, 애기를 눕혀놓고 영상 통화로 하자고 그랬어. 시골에서는 우리도 그 항상 했는데 일단 한 부식을 그리고 뭐 불상. 예, 그것도 하고 일본에서는 1.8kg 그 떡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어깨에다가 대요. 남편 아빠가? 아니 아니요, 애기가. 1.8kg 애기가 그게 못 들면 매서 그게 빨리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1.8kg 그거 했는데 일어나가지고 찢었어요.
늦게 일어나는 거 같아.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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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바쁘시겠어. 다음 주 조금 지나면 괜찮아. 스포일러 해주셔도 돼요, 저한테. 이따가, 조금 이따가. 이따가. 나한테 해주셨어요. 벌써? 그랬나? 괜히 그렇게 아는 것 같은데. 남편이 재밌어서 참 좋겠어. 아, 신학이요? 근데 집에 잘 안 와요. 아, 그래? 오, 집에 안 와. 오해하겠네. 요즘 잘 못 갔어요. 아, 요새. 아. 2주 안에 10곡을 만드느라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왜? 앨범 빨리 내야 되고, 양현숙 사장님이 빨리 내라고. 어어. 현성이 형. 어? 형아, 선웅이랑 사회 봐줘, 이제. 어떻게 할 사회 볼 사람이네. 사랑해, 희재형이. 지금 내 얼굴 보고 싶어. 아, 알았어. 알았어. 해야지. 오빠, 끝부터 쉬어도 돼. 순서, 알아? 대충 하면 돼요, 형. 다 올 거예요. 좀 떨려. 아니, 이런 거. MC 안 해보셨나? 아, 안 해봤지. 그냥 하시면 돼요. 알았어. 아니 뭐 하면 뭐 잘하지 내가. 근데 조금 이제 어 부끄러워서 그래. 카리야. 카리야. 안녕하세요. 하루 들어왔다. 서은이와 서준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일산 가서 마을에서 온 배우 장현성 삼촌이에요. 느끼하게 조용 왜 저래? 마포구에서 온 보조 MC 타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원! 서준이! 서준이! 입장! 입장! 아, 진짜 잘해요. 배꼽 인사. 배꼽 인사.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움도 두 배네요. 부모님들의 감사 인사를 들어보겠습니다. 꼭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잘 키우고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몇 주 안 되는 거 봐야 되니? 그 몇 주 안 되는 거 봐야 되니? 자 이제 나보다 진짜 아름다운 두 아이의 돌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엄청난 케이크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엄청난 케이크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케이크 입장이 있어요. 어머. 왜? 그럼.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지?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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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이게 바로 케이크입니다. 네. 이거 어마어마한 케이크인데 네, 이겁니다. 여기 있었네요. 네. 우리가 사온 건데. 아,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만. 뭐 이런 거 얼추 약간의 재미가 있어. 아, 나는 케이크 들어가 봤잖아. 잠깐만 이만한 뽀로로 누른 줄 알았어. 아, 정말 재치 있는 진행 솜씨지요? 바로 이 케이크입니다. 자. 자, 생일 노래는 우리 다 같이 불러. 잠깐만. 우리 저 생일 축하 노래를 준비한 우리 형아가 있습니다. 오~ 장준우 형아가 생일 축하 반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진우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물론입니다. 안 들을 수 없구나. 자, 여러분 생일 축하 반주 준비됐습니다. 자, 하나, 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쌍이 어준이. 사랑하는 쌍이 어준이.
언니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연주였습니다. 우리 돌잡이를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준비한 그 특별 축하 무대 하기 시간이 있습니다. 누가 자, 지금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한국을 세계적으로 빛내고 있는 우리 한국 최고의 월드스타. 비?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누굽니까? 취사랑 양의 취사랑 양의 포도 빨리 먹기 포도 맛있게 먹기 포도 혹은 앞에 계신 음식 중에 아무거나 맛있게 먹기가 있겠습니다. 아예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 사랑이가 준비되는 동안 사랑이가 준비되는 동안 되는 동안 자 우리 그 마술계의 샛별 아시아 마술계의 샛별 이하루 양의 아시아 마술계의 샛별 이하루 양의 코에 숟가락 붙이기를 보겠습니다. 야! 코에 숟가락 붙이기 자 이제 쌍둥이들을 위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자 야! 코에 붙일 수 있어, 아루? 난 가슴을 시작 그래도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네. 돌잡이! 돌잡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 명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명씩? 나오죠? 자, 엄청난 돌잡이의 순간이 왔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돌잡이 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돌잡이와 달리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한국어로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놀랄라. 잠깐만요. 갑자기 깜짝 이벤트가 하나 더. 격투기 펜스. 아, 격투기 펜스. 격투기 펜스. 감사합니다. 괜찮. 마이크가 나이 어땠대? 마이크는 어땠대? 마이크도 없네.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오케이. 내딸 마이크래. 아빠는 스포츠 선수가 되길 바라죠? 딱 괜찮습니다. 자, 우리 쌍둥이 엄마는 하지만 어떤 걸 집길 바라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공이요. 아빠는 당연히 공이고 어떤 공이 될지, 어떤 스포츠 스타가 될지. 돌잡이! 하나, 둘, 셋! 야. 뭐 있어? 마이크 슈퍼맨 가족들을 웃고 울릴 쌍둥이들의 첫 번째 생일 파티.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서워하네. 그리고 계속되는 슈퍼맨 가족들의 제주 낭만기. 제주에서 처음 만나는 특별한 경험들. 둘에서 넷이 되어 다시 찾은 이곳. 그리고 두 배로 특별해진 추억. 여자들은 왜 이래? 우유 같은 걸 꼭 묻히고 먹어야 되나? 같이 걷는 이 길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쌓여가는데요. 이토록 아름다운 제주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의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24화 제주가 좋다 당신이 좋다가 방송됩니다.